안녕하세요. 자, 산골 맛집 김 선생님, 오늘은 부동산과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비행기가 가고 있네요. 여기는 깊은 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한 차로다가 2분 거리면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그런데 이런 계곡이 숨어 있어요. 여기는 숨어 있는 계곡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 소나무예요. 소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송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세컨하우스까지는, 세컨하우스 자리까지는 한 차로다가 1분 정도, 1분도 안 돼요. 한번 이따 차로 가볼 거예요. 제가 차 세우는 데까지 한번 걸어가 볼 텐데요. 여기에는 송이도 많이 나고 또 여기 이 마을 사람들하고 또 이 땅이 있는 사람만 여기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네, 따라와 보세요. 이 옆에는 다 계곡이에요. 자, 계곡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계곡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고 1탄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찍고 2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이 고생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자, 보세요. 뭐 하세요? 와,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이고, 물이 너무 멋지다. 추워요? 와, 그래도 너무 이쁘다, 여기는. 계곡이 이렇게 좋고요. 아이들이 놀아도 너무 좋은 장소예요, 지금. 보시면 쭉, 여기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자, 계곡을 찍으면서 내려와 주세요. 자, 위에서 이렇게, 저는 일로 갈 테니까 남편 이렇게 찍어 주세요. 이쪽으로 찍어주세요. 이쪽으로 제가 갈게요. 자,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물 좀 보세요. 이 물 좀 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엄청 좋죠. 이렇게 좋은 곳에 저희 식구들이 나들이로 왔어요. 나들이로 왔고요. 김밥과 수박과 참외를 갖고 와서 지금 먹고 지금 촬영입니다. 여기는 마당바위. 이렇게 마당처럼 넓게 되어 있어서 마당처럼 넓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마당바위라고 하죠. 너무 좋아요.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여기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물소리 들리시나요? 자, 물소리 보세요. 이렇게 물이 내려가고 있고 거기서부터 계속 계곡이에요. 쭉 내려가면서도 계곡이고 올라가면서도 계곡이고요. 올라가면서도 계곡입니다. 자, 보세요. 저쪽으로도 계곡이에요. 계속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끝까지. 여기는 화양계곡의 시초. 근데 여기서 차로 1분 거리에 저희 세컨핸드 짜이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고 세컨하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돼요. 세컨핸드를 저희가 한 3,000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 200평, 300평, 50평, 100평씩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모여서 원하는 만큼 자를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해외에 있는 묵경님이라고 저희 지인이 연락 주셔서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분은 전 50평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100평 넘게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땅까지 한번 가볼 거고요. 세컨핸드에 한 20채? 한 10채? 이렇게 직구이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또 가볼게요. 차로 한번 가볼게요.